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의 잘군요 클레어입니다. 아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영국의 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의 이야기인데요. 아, 이 두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와 100억짜리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영국 왕실에 대한 엄청난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연일 계속 이 둘이 밝힌 영국 왕실의 진짜 모습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정말 이 영국 왕실에 대한 진짜 이야기, 왜 이번 폭로가 영국 왕실의 최대 위기가 되었는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폭로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영국 왕실은 가족 관계가 맞는 걸까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국내에서 다루지 않는 인사이트를 찾는 진짜 뉴스 클레어의 잘군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이 해리와 마클의 출연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한 인터뷰를 만든 제작한 회사에 CBS, 미국 CBS 방송국에서 독점으로 보도를 하고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 윈프리의 뭐 출연료도 몇십억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해리 왕자보다는 그의 왕자 비가 된 메건 마클이 자신의 아들의 얼굴 색깔에 대해서 왕실에서 수근수근 됐다. 얼마나 새까맣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아주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를 폭로하면서 사람들이 다 메건 마클, 해리 왕자에 대해서 동조하는 시선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사실 뭐, 왕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인 영국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내가 신경 쓰면 살아야 돼? 이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5천만 명이 그 쇼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 언론에서 탑 랭킹에 오르는 거 보면은, 안 보는 듯 하면서 사람들 다 관심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주와 왕자, 왕과 왕비의 진짜 현실판, 리얼리티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원초적인 호기심과 그리고 그들을 쥐고 흔드는 타블로이드,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왕실 회사에서는 가족 관계의 문제가 늘 제일 먼저다. In royal firm, the family business always comes first. 이게 제목이고 부제가 뭐냐면 지금 이 해리와 메건 마클이 분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사실 workplace conflict,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터뷰의 핵심 단어를 하나 딱 꽂자고 하면은 해리와 메건 마클 사이에 난 아들 아치 왕자가 왕자 칭호로 못 받은 뭐 이런 이야기들, 인종차별, 케이트 왕자비와의 갈등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회사입니다. 회사. 메건 마클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영국의 왕실은 회사라는 거죠. 회사. 여기서 바로 영국 왕실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왕실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올해 95세, 우리나라 나이로 96세가 된 현존하는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실의 수장인, 그리고 영연방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영국이 식민지 많이 만든 시절에 만들었던 그 연방, 지금은 형식적으로 남았지만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전부 다 영연방인데 무려 53개국이 있는데 이 53개국의 공식적인 헤드 오브 스테이트 수장은 엘리자베스 여왕 2세입니다. 올해 96세인 이분. 이분이 진짜 짱짱하게 버텼잖아요. 그래서 찰스 왕자가 지금 70세가 넘었는데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줄 의지가 전혀 없으시고 끝까지 권력을 쥐고 있다가 가실 것 같은데 자, 영국 왕실의 진짜 주인은 이분 휘하에 있는 이 수많은 왕자와 공주들 또 그 사이에 나는 손자 손녀들의 뭐 어떤 가식거리 이런 것 같지만 뉴욕타임즈에서 강하게 밝힌 바에 의하면 왕실의 진짜 주인은 타블로이드 매체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영국 왕실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지금 이 모던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한 번쯤 가져보잖아요. 그래서 왕실이 왜 존재하냐, 왜 몇백억씩 세금을 갖다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나키, 왕족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일단은 관광 수입을 들 수 있겠네요. 영국이라는 그 나라의 브랜드를
중요하게 지지하고 있는 관광 수입이 한 코로나 이전에도 몇백억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버킹엄 궁에 간다든지, 뭐 그와 관련된 무슨 문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뭐 왕자나 공주의 이름을 맞추는 뭐 로또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재생산해내는 어떤 문화놀이, 좋게 말하면 놀잇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타블로이드 매체에서 왕실을 선정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지 않으면 왕실은 노출이 될 건덕지가 없잖아요. 사실 왕실에서 무슨 뭐 공장처럼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생산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대중들에게 환상과 이미지로 존재하는데, 이 환상과 이미지를 공고하게 해주려면은 언론과의, 특히 가십을 주로 보도하는 언론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여기서 전 되게 충격받았는데, 해리 왕자가 자기 어머니 다이아나 왕비가 죽은 게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는 파파라치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해리 왕자가 고소를 했어요. 이 매체를, 어떤 매체를? 영국 왕실에서 계약을 맺고 일정 부분 사진을 내보내주고 사생활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이 영국 왕실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 태블로이드에서 왕실을 이제 많이 갉아먹지 않은, 이들에게 사생활을 너무 심하게 노출되지 않을 정도만 그 수위 조절을 하는, 이들만의 약간의 더러운 모종의 그런 계약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됐고, 자기 어머니를 사망해, 교통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파파라치를 피하려다가 그렇게 하는 데서 왕실이 방관했다,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리 왕자가 그 타블로이드판과 언론을 고소한 걸로 나왔는데, 여기서 저는 잠깐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아,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화려하고 무슨 정통이 있고 막 이렇게 보이는 철옹성 같은 영국 버킹엄궁 안에서 벌어지는 타블로이드 매체와의 어떤 계약 관계, 그게 없이는 이 고고하시고 깐깐하신 엘리자베스 여왕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인터뷰 폭로전의 진실은 이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요. 무슨 뭐 시누이끼리 머리를 붙잡고 싸웠던지, 이렇게까지 사단이 나게 된 거는 사람들이 모두 그 밑바닥에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보는, 아, 그래, 저렇게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네 꼴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원초적인 배 아픔? 그런 게 아닐까. 동화 속 공주와 왕자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두 눈으로,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본능, 악한 본능 때문이지 않을까. 다이애나 왕비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사로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던, 일반적인 가족의 끈끈함과 사랑이나 정이 없었던 왕실 생활에 가장 많은 회의를 품고 뛰쳐나갔던 다이애나 왕비,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죠, 너무 일찍. 다이애나 왕비는 자신의 그 자유로움, 그리고 선한 성품을 많이 많이 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그냥 그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는데, 그 다이애나 왕비를 가장 많이 닮은 해리 왕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해리 왕자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투영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결말을 가지게 될까봐 영국 왕실이 주는 모든 안위와 자기 뭐 경제적인 지원을 다 끊고 나오게 된, 자신을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성에 살고 있던 공주와 왕자와 왕자비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지, 그냥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기를 저는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왕자나 공주처럼 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일상에서 살고 평범하게 누리는 자유, 이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한번 다가오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Stay tuned. Bye.